예, 청각이 이렇게 많아요. 여수에는요. 해안가가 있어서 아주 많습니다. 썰물 때 빠져나가서 다시 밀물 때 이렇게 들어옵니다. 아, 청각은 구경 마실랍니까? 와, 이렇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아. 이야, 청각이 이렇게 밀물 때 이렇게 다시 옵니다. 육지로. 청각 많죠? 와, 청각 천지입니다. 예. 와, 많다. 전남 여수 해안가는 이렇게 청각이 썰물에 빠져나갔다가 밀물이 다시 들어옵니다. 이렇게 보세요. 아. 보통 음력으로 8일, 23일은 조금이라래요. 물이 방방하게 차있는데 다시 밀물 때 이렇게 청각이 들어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청각을 바다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말린 모습입니다. 한나절만 말리면 아주 맛있는 청각이 됩니다. 여수는 이렇게 해안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썰물, 밀물 때 이렇게 청각이 오고 가고 합니다. 그래서 썰물이 되면은 이 청각이 미쳐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사슴뿔을 닮았죠. 이 청각은 여름철에 드시면 좋아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성인병 예방 및 비만을 방지한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이 각광받는 건강식이랍니다. 이 청각은 요즘에는 통통하고 짙은 색을 띠며 윤기가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청각과 그 생김새가 비슷한 것은 토시예요. 예, 그래서 이 청각은 칼슘, 철분이 풍부하고 아주 그 비타민 C나 인이 있어서 건강 아주 좋습니다. 예, 청각이 너무 많습니다. 사슴뿔을 닮은 청각이 바닷가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와, 여기도 청각, 저기도 청각, 사슴뿔을 닮았잖아요. 아주 건강에 좋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름철에는 청각 이상 없습니다. 보세요. 와, 많다 많아. 청각이 너무 너무 많다. 여름에 잘 잡수십시오.